당신 잠시 못 살아. 당신은 내 운명. 화이팅! 화이팅! 자,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남편분께서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제 옆에 서 있는 제 아내는 한복순이고요. 저는 여쌍문입니다. 저희들은 무속인입니다. 무속인 부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근데 저희가 많은 부부가 나오셨지만 무속인 부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두 분 다 무속인 그렇죠, 예. 경우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서 그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? 뭐 남편분도 이유가 있겠죠? 저는 저 10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.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지인한테 제 명의를 잠시 빌려줬어요.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금융권에 잘못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할 수 없이 옷을 벗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음악 동호회 카페가 있습니다. 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채택을 하니까 제 아버님 돌아가신 거 어떻게 돌아가신 거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채팅 상대가 예. 음악 동호회인데 예.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. 맞나요? 예. 그분이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분입니다. 사실 너무 신기하다.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어요. 네.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남편이 와이프에 대해서 보면 뭐 비상금을 숨겨놓는다거나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모호한 친구들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. 두 분은 아무래도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서로 왜 거짓말이라든가 속내를 얘기 안 한다거나 비상금 이런 걸 얘기 못하지 않아요? 어때요? 거의 제가 잘 집어내죠. 몇 번 걸렸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요.